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못 뵀습니다. 구정 연휴 때 못 뵀고 또 지난주에 그 연병할 놈의 불의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조철이. 맨날 건강에는 제가 상당히 그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번에 아주 식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가지고 조철이 얼른 빨리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다시 씩씩하게 또 달릴 그럴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응원과 걱정 근심 함께 해주셨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조철의 얘기는 그 정도까지 그냥 하기로 하고요. 아, 지난주 경마를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다 훑어봤는데 뭐 조철이 또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경주도 있었고 또 시원하게 또 깨졌을 그럴 경주도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요일 마지막 경주 글로벌 캡틴, 아 요런 거 뭐 외곽 빠가시기, 그럼 뭐 경마의 일부지.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놈이 대가리,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되죠. 이놈이 대가리 올려놓은 거, 구정 명절 전에 올려놓은 거는 네 마리가 싹 기어 들어왔고,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거는 글로벌 캡틴 하나 빼고 세 마리 다 들어왔죠. 과천 두 마리, 부산 한 마리. 자, 아무튼 매주 조철이 여러분들께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항상 금주의 관심마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구독하셔야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뭐 전부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제가 잠깐 공지 말씀을 좀 드리면, 아 요즘 그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프죠. 경마장에서도 여러분들 마스크 꼭 끼고 하시고 이런 때는요,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하시든 사무실에서 하시든 아니면 사람 좀 덜 많은 지점에서 하시든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철 스타일 구독자가 지금 한 4,850분, 뭐 5,000명 다 됐죠. 이제 한 150분 남았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3월 넷째 주입니다. 23일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3월 넷째 주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정모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나 그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그때까지도 잠잠해지질 않으면 조금 연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조금 잠잠해지는 그 기미가 보이면 3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하여튼 23일이에요. 3월 23일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팬 미팅을 여러분들께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자 이제 또 때려 먹어야 되는데요. 부산 경마, 제주 경마 또 때려 먹어야 되는데 일단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6, 8, 11. 2, 5, 6, 8,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3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1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뭐한주쉰 거, 뭐별 상관 있겠습니까? 조철이 또 차질 없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자,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마디만 더 요거 꼭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해 주셨던 분들, 그 다음에 1877로 또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이번 주로 딜레이 해갖고 다 접수를 해놨는데, 혹시나 뭐 내일 경마장에 안 가신다든지, 요일을 좀 바꾸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갖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금해 주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번 주 금, 토, 일 해당 요일에 다 그냥 그대로 접속이 돼갖고 가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변동사항 있으신 분들은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승부처 부산 이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 5, 6, 8, 11. 제주교차 3경주, 그 다음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승부처, 우리 실전 배팅, 조철의 실전 배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경주.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자, 국산 6권에 1200인데요.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2번 마더선 오브 갓입니다. 프랑스와 기수, 정동철이, 임성실이, 김용근이 전부 빠따가 좀 하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안쪽 게이트에 유현명이가 탔고, 경주거리도 좀 줄었고, 얘는 1600 가니까 완전히 풀빵 돼버렸죠. 직전, 직전 다. 자, 그래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유현명이 탔고, 현장에서 완전히 요놈이 강대가리 팔리는데, 그러려니 그러거니 말거니 2번 마더선 오브 갓. 자, 요놈을 이길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늦발을 하면서 좀 꼬였던 놈이 있습니다. 상태도 괜찮고 선행 선입 다 가능한 한 놈이 있는데, 자, 2번 마더선 오브 갓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초고 홈런 한방 때리러 갑니다. 자, 2번마 더선 오브 갓을 때려잡으러 갈 쌍복식 대가리 달러박스.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첫 승부한다 지져 먹을 텐데요.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초구 홈런 시원하게 한방 때린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6권 1400, 별정 C형 경주고요. 자, 이거 5경주는 기분 좋은 놈이 하나 나오죠. 기분 좋은 놈. 직전 경주에 우리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조졌던 놈. 자, 바로 5번마 미스터 벨라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인기 순위가 3위인가 그랬죠? 인기 순위 3위. 예, 미스터 벨러. 예, 그때 당시에 인기 1위가 BK 유앙. 요 뒷경주에 나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대끼리, 준대끼리, 조철이 싹다 잡아 꺾고, 7번, 8번, 8번, 7번. 한 방으로 메인 승부 완장으로 갖다 꽂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마필입니다. 상한가 한방 찍어 먹었었죠. 두 배, 세 배짜리 다 꺾고. 자, 30조 마방에 요번에 프랑스어에서 이성재가 탔는데, 얘는 지금 6군에 있을 놈이 아닙니다. 직전 경주에도 프랑스어가 사실은 대가리 까고 올라갔어야 되죠. 경기 전개를 더럽게 펼치면서 아쉽게 2착이었는데, 요번에 발빠른 마필도 없습니다. 안쪽에 2번마 킹브라더 정도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5번마 미스터 벨러를 대가리 놓고, 야, 요거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한방 들어가시자고요. 자, 5번만 미스터 벨러는 왔는데, 후차권에 1번 승리 토우트, 2번 킹브라더, 3번 전설의 보스, 4번 닥터맥스, 자, 6번 퓨처 챔피언, 8번 히트 더 로드.
한 6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팔리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리 이 조철스타일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얘가 대길이 갈것 같습니다. 김초로로 바꿔놓고, 안우성 마방에서 김초로 태우는 2번 막 킹브라더가, 자, 이제 데뷔 3전체인데, 뭐 원캉 똥마 뭐 똥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막 킹브라더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지만 뭐 사실 얘가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대길이 팔리는 건 이건 영어란 얘기죠. 딴 놈들이 지금 드글드글한데 조철이 볼때 제가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고 요거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막 킹브라더 현장에서 대끼리로 바람불 마필이지만 불안한 인기마 제1호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한 방으로 노리는 마필이 지금 이게 다 팔리죠? 이놈저놈 다 팔려서 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으로 시원하게 한방좀 때려내야 되겠다. 예. 5번 마 미스터 벨러 빼고는 다 고만고만한 편성인데 대끼리 빵꾸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조철하고 같이 5번 마 미스터 벨라. 자, 요놈을 달러 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시원하게 한방 발르러 갑니다. 조철 스타일로. 자, 부산 오경주 5번마. 미스터 벨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발른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연타입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번 1600 별점 B형 연령 오픈이고요. 이번 경주도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이번 경주도 따끈따끈한데 자, 대끼리 맞고니 엄한 놈들이 두 놈이 깜빡대고 있습니다. 자, 5번 1600 중하위권 마필들인데 1번 마 로즈블릿, 2번 마 톱베스트. 그죠? 1번, 2번. 이거, 1번, 2번이 얼레벌레 지금 현장 가면 대길이 팔리고 있습니다. 땡큐죠,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1번 로즈블릿은 발주가 문제가 있는 놈이다, 발주. 이게 그 1번 게이트가 얘는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약한 편성이라서 뭐 꾸역꾸역대고 감고 올라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뭐 똥말이다, 결론은. 대가리 팔리는데 2번 마 톱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12월 29일 날 최상현이가 대가리 까고 승군 했는데 완전히 똥편성이었죠. 바로 승군전 맞아서 외곽이라고 좀 인정을 해주더라도 요번에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직전 경주 승군전 조금 센 놈들 틈에 낑겨갖고 뛰니까 완전히 풀빵이더라. 1번, 2번, 1번, 2번. 걸음이 저는 거의 다 나온 마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뭐, 1번, 2번. 이거 사지 마십시오. 1번, 2번. 이거 대길이 들어오면 또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6경주는요. 인기 1, 2위를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능력상 잠재력이 가장 앞서 있는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6경주에. 자, 1번, 2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자, 1번, 2번 깨러 갈 아마짜리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런 거 조철이 달러 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가면 깔끔하게 들어오죠. 자, 6경주. 대끼리 맞고는 1번, 2번. 너나 사세요. 까고. 자,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 주시고.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8경주. 자, 혼합 4군에 1300 핸디캡. 혼합 4군에 1300 핸디캡. 야, 요거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시자고요.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 방으로 걸렸다. 한 방으로 걸렸다. 4번은 쏘모치고입니다. 쏘모치고. 한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에 상대들 잘 만났습니다. 직전에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인코스 들어가 있고, 유연명이 탔고, 뭐 선행 조지고 나갈 수도 있고, 안쪽에 뭐 그렇게 발 빠른 마필들이 없잖아요. 선행 못 가도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8경기 4번마 쏘머치고. 자, 요거는 대가리인데. 이것도 문제가 또 백길이가 1번 위닝 포스트입니다. 땡큐죠, 땡큐. 직전 경주 최은경이 직전에 송경윤이 12월 8일, 1월 5일 말 그대로 궁뎅이 쥐어짰습니다. 궁뎅이 피터지게 갖다 진 이기고 들어왔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개 잘 펼쳐주면서, 자 물론 은경이보다 이천이가 조금 더 아구임이 낫겠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고, 하지만 직전 경주 제가 볼 때는 이빠이 쥐어짰다. 최적전개로 경주거리 1300으로 늘었는데, 자 1번만 위닝 포스트가 아마 댁길이 갈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요거 뭐한 3배, 글쎄요, 3배 3배 아래로 떨어지면 받치는 의미가 없죠. 꺾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뭐 3.5배 4배 나오면 한군역 그냥 받쳐주고 갈 수는 있지만, 자 1번만 위닝 포스트가 저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이게 댁길이 가는데,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벤츠 한대 때리러 갑니다. 자, 4번마, so much go를 놓고. 자, 이번 경주 뭐, 완전히 저, 백판짜리도 조철의 눈에는 하나가 보입니다. 백판짜리 조철이 보는 놈이 뭐, 잉크 점 하나도, 없는 놈이 있는데, 백판짜리 한 놈까지 꼬랑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4번마, so much go.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만 갈 테니까. 자, 조철 스타일로 또 멋지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어?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4번마, 쏘머치고, 대가리다. 대끼리 팔리는 1번마, 위닝 포스트 불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한 방, 시원하게 상한가만 때려 먹겠습니다. 어? 자, 이제 부산 마지막 11경주로 세 번째 메인. 자, 2등급의 1200 스프린터 챌린지 핸디캡. 자, 대가리 상금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4,950만 원. 이거, 뭐, 누가 가니, 안 가니, 이러면 뺨따대기 한대 맞아야죠. 자, 그럼 11경주 혼전입니다. 뭐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지금 4번마 로열 솔저인데, 계속 보여준 액면 그대로, 이거 뭐, 대가리 팔리게 돼 있죠, 지금. 승군전에 5.5kg 감량에 훈련도 빡빡 갈아놨고, 라이스마방답지 않게, 자, 이놈은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왔던 상대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자, 2군에서 잔뼈가 굳은 놈들이 많고, 뭐, 경마라는 게 승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번 경주, 4번마 로열 솔져. 뭐 조판상 올 수는 있는 조판이지만 이거 대끼리가 아마 한 7, 8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7, 8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건 11경주. 11경주. 자, 4번마 로열 솔저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이거 불안한 인기 1이고,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직전 경주에 요놈의 경주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앞전에서 좀 이렇게 무리 좀 하고, 하여튼 초반에 좀 무리했던 놈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1200에 다시 한번 딱 맞춰가고 나왔습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로열 솔저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제가 볼때이 놈이 앞선에 빨리 붙어가지고, 선행 가는 놈 압박한 다음에 직선에서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1000만 원. 자, 4번마 로열 솔저 때려잡으러 갈롱.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오늘 세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오늘 제주교차가 모바일 두개 빼고 3, 4, 5, 6인데, 딱한 경주 골랐습니다. 한 경주. 제주경마 승부처. 한 경주만 제대로 야물게 때려갖고 한방 때려 먹자고요. 자, 제주마 4등급으로 열리는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입니다. 자, 제주 경마 메인 승부인데요.
일부러 어려운 경주 갈 필요 없죠. 자, 9번 마 정우신조입니다. 정우신조. 직전 경주에 강수환이가 타고 나름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번에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다른 마필들. 자, 요놈의 호전세를 막을 만한 놈들이 별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자, 9번 마 정우신조라는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찍어먹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1번 금맥부터 2번 흑탄, 3번 수룡, 4번 생각대로, 5번 백전불태, 6번 고색창연, 외곽에 10번 한라구원까지. 자, 이 중에 또 불안한 인기마 여러분들께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자, 외곽 게이트에는 10번 한라구원입니다. 자, 요놈이 아마 대길이 갈것 같아요. 뭐안 팔리는 마필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고,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까지 이빠이 팔릴 예정인데, 10번 하려고 원. 직전, 뭐, 최근 4연속 4착, 4착, 3착, 3착입니다. 얘는, 말들이, 자기네들 이 습성을 안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다른 놈들이 물론 약한 편성을 만났지만은, 약한 놈한테는 약한 만큼 요만큼 부족하고, 또센 놈들한테 올라가도 요만큼 부족하고, 이 10번 한라곤이라는 놈이 최근에 자 그런 계륵 같은 마필로 좀 내려앉았는데, 뭐 우리는 뭐 꺾고 가면 되니까 좋죠. 자, 제주 3경주 오늘 찍어먹기 메인 승부인데요. 자, 4등급의 1000m 9번 마 정우 신조. 정우 신조. 자, 요놈은 대가리 왔다. 대가리 왔고, 자, 9번 마 정우 신조를 놓고 후차권에 대길이 팔리는 10번 마, 한라고원이 아니고, 아라짜리 한 방. 제가 볼때한 10배,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철이 한방 노리는 게. 배당이 뭐 이리저리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조철이 찍어먹기 좋아하죠? 자, 제주 3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정확하게 타켓에다 한방 갖다 주력으로 꽂을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철하고. 제주경마 한글 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2월 7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UCC 경마 예상,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아무튼 병원에 있으면서 한주 쉬었고, 지난주 경마도 못했고, 몸도 근질근질한데, 자, 여러분들 응원에 기 팍팍 받고, 자, 이번 주 결과,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조철하고, 이제, 이번 주 경마 2월 둘째 주인데요. 시원하게 한구라 가시자고요. 자, 2020년 2월 27일 금요 경마. 자, 승부처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 뭐,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죠. 2, 5, 6, 8, 11. 2, 5, 6, 8, 11. 제주 3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교차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일 뭐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자, 오늘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요 영상 보실 때,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이제 예상 마치고, 조철 내일 경마장에서 열심히 한번 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상으로 한번 날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